근데 신기하게도 그 연예인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요, 제 이상형이에요. 네네. 아, 지금 너무 바쁘니까 스타벅스에서 꼭 봐요. 그 작가님께서 이제 모든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네. 그렇다면 사고법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이거는 어떤 사고법인가요? 저의 아들이 4살, 네. 첫째 아들이 4살 때 일이었는데 네. 사파리 월드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당시에 제가 너무 바쁘고 네. 그래서 스케줄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다음에 가자고 말을 했는데 며칠 후에 아들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파리 월드에 가고 싶다고. 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가고 싶길래 네. 또 그럴까 싶어서 네. 여전히 바빴지만 네.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네. 아, 지금 너무 바쁜데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하면 사파리 월드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신기하게 답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때 깨달았습니다. 네. 아, 질문을 바꾸니까 네. 답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질문이 부정적인 곳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네. 답이 부정적이었는데 네, 네. 질문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니까 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답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것을 그렇다면 사고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나 네. 하기 싫다고 생각이 들 때면 네. 이전처럼 똑같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단계까지는 똑같이 가는데 네. 그 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네. 아,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땡땡땡을 어떻게 하면 할 수 네. 있을까? 네네. 라면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드님이 사파리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작가님은 항상 난 바빠서 못 가. 네. 이 생각을 갇혀 있었기 때문에 네. 아, 우리 못 간다. 네, 맞습니다. 이거 실제 못 갔고 네. 이건데 아들이 계속 조르니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고 네. 그게 이제 그렇다면 사고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 둘 떠오르더라. 네. 이거죠? 네, 방법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던 거죠. 억지로 방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거였죠. 네. 네. 그 이제 결과만 생각했지 과정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이거는? 몸짱이 돼서 네네.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네. 며칠 운동을 해보니까 네. 근육통이 생기고 네. 굳은 살이 배기고 피가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몸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거기다가 되고 뭐 친구나 지인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보낼 네. 수 있는 시간까지도 네. 많이 줄어들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헬스장에 가지 않게 되고 몸짱이 되겠다는 마음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몸짱에 비유했지만 우리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완성된 결과만을 상상하지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피가 나고 네. 굳은 살이 배기고 네. 근육통이 생기고 네.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네. 당연한 이 과정을 네. 부정하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과정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시작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했던 게 얼마나 많았었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몸짱 예로 드셨으니까 이제 시크릿을 통해서 몸짱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아, 나는 몸짱이 되고 싶어 상상을 시작하는데 이게 뭐 100일 동안 100번 쓰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맞아요. 실질적인 뭐 내가 뭐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는다거나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치 맞아요. 좋아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과정을 내가 할 생각도 없고 네. 경험을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상황이 와도 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냐면 상상만 생생하게 해도 네. 그게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믿으니까. 굳이 왜 힘들게 네. 뭐 근육통이 생겨야 되고 네네. 굳은 살이 배겨야 되고 그런 걸 부정하게 되는 거죠. 작가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상상만 해서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 이건 거죠, 결국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상상으로는 절대 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노력을 필연적으로 해야지만 변화가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생략하려는 모든 생각들은 뭐 시크릿이나 이런 자기계발서를 잘못 읽은 거다. 잘못 이해한 거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네. 그러한 믿음을 깨내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왜요? 왜? 왜? 어, 이미 시크릿이 네. 꼭 종교처럼 종교화 돼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 기존의 믿음을 네. 반하는 네. 저와 같은 이런 말을 하면 네. 역적이 됩니다. 아 근데 네. 집안에 해보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좀? 아 많이 했죠. 그 뭐 모임 같은 데서? 강의도 하고 네네. 코칭도 해보고 네.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네. 인스타그램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네. 친분이 있는 분들이고 팔로우를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네. 크게 그런 건 없었는데 뭐 네. 강의도 마찬가지였지만 네네. 어쨌든 안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이 아니다. 뭐 그 너무 뻔한 소리 하고 있다. 그런 뻔한 소리를 왜 하느냐 이런 네. 건데 그 작가님이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강의도 들어보셨다 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이거 뭐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 그때는 네. 이런 현실판 시크릿을 알기 전이에요. 아 알기 전이었구나. 예, 그 강의들을 다 들을 네, 때는 네, 네. 기존의 시크릿을 너무나 맹신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고 네. 네. 그 강의들을 다 듣고 난 후에 네. 진짜 우연한 계기로 네. 현실판 시크릿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그 현실판 시크릿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현실판 시크릿의 첫 번째는 네. 올바른 목표 설정입니다. 올바른 목표 설정. 올바른 목표란 그저 원하는 목표가 아니고 네. 정확한 목표예요. 길을 지나가는데 네네. 우리가 연애 평소에 엄청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난 거예요. 네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연예인이 네.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요. 제 이상형이에요. 네네. 지금 너무 바빠서 네. 지금 너무 바쁘니까 스타벅스에서 꼭 봐요. 이렇게 말하고 매니저에게 이끌려서 사라졌어요. 네. 심장이 튀어나온 거 아닌가? 그쵸. 싶을 정도로 너무 심장이 떨리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쵸. 근데 곧 나라를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왜요? 왜일까요? 이게 네. 어느 스타벅스에서 만나자는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는 거죠? 네. 네.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월 천만 원을 벌고 싶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런 것들은 마치 네. 방금 연예인이 네. 우리를 만나자고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루어질 수 없었죠. 정확한 목표를 위해서 네. 정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서 네. 현실판 시크릿에서는 구명 기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제시 네. 어느 스타벅스에서 만날 거냐는 거예요. 네네. 명확한 기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날 거냐는 거죠. 원하는 목표와 정확한 목표를 좀 비교해 볼게요. 저기요 제 이상형이에요. 지금 바쁘니까 스타벅스에서 꼭 봐요. 이것은 그저 원하는 목표입니다. 반면에 네. 저기요 제 이상형이에요. 네. 지금 바쁘니까 네. 12월 25일 저녁 7시에 스타벅스 고속터미널점에서 꼭 네. 봐요. 이것은 정확한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만 네. 목표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그 연예인은 구명기법을 적용했더라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구체적 제시, 명확한 기한, 네. 구명기법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일단 그 시크릿 채팅 같은 데서도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뭔가 이루어지는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내가 만약에 10억을 버는 데 있어서 뭐 10년이 걸릴 것 같아. 근데 뭐 이제 보통 목표 설정할 때는 이제 뭐 이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 20년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이 기한을 설정할 때 그 목표 설정에 있어서 현실판 시크릿을 말하는 적당한 기한이라는 게 있나요? 적당한 기한? 네, 목표 달성하는데 적당한 기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네, 없고, 네. 예. 이제 보통 네. 현실판 시크릿 2단계가 이때 네, 좀 네. 작동을 하는데요. 네, 네. 2단계는 돋보기 기법이거든요. 네, 네. 돋보기 기법은 네. 목표를 보다 쉽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100개의 칸이 있는 계단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 꼭대기 있고 네.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게 목표예요. 네. 근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건 네.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50번째 칸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도 높게 느껴지니까 그쵸. 20번째 칸까지 내려와요. 그런데도 높다? 그럼 다섯 번째 칸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럼 이제 웬만하면 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최종 목표는 네. 늘 이렇게 아득하기만 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네. 그래서 실행을 하지 못해요. 마치 계단 꼭대기에 있었던 것처럼 네. 그래서 행동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돋보기 기법으로 네. 우리는 최종 목표를 보다 쉽고 네. 현실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뛰어내릴 수 있을 만큼의 네네. 높이까지 계단을 서서히 내려왔던 것처럼. 네. 네. 이걸 왜 돋보기 기법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아, 이 최종 목표를 그냥 네. 이렇게 또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런 의미였어요. 네. 3단계. 네.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현실판 시크릿의 3단계는 계절 기법입니다. 이것은 이 계절 기법은요. 네. 여러분이 하려는 것을 네. 개미보다 잘할 수 있으면 당장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목표가, 네. 여러분의 목표가 망상이 아니라 네. 현실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예. 이 계절기법은 딱 두 가지만 적용하면 되는데요. 1단계는 목표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요. 네. 2단계는 1단계를 매일 하여 누적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부자가 있어요. 네. 이 엄청난 부자가 네. 어떤 원숭이에게 바나나 하나를 주면서 이 바나나를 가지고 5km를 가면 바나나 1000개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원숭이는 이 말이 끝나면 바로 출발해야겠다 하면서 고민을 하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발이 아플 텐데 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발을 신으면 좋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운동화를 이렇게 네. 신었어요. 운동화를 이렇게 신고 있는데 또 고민이 하나 드는 거예요. 가다가 목이 마르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작은 물통 하나 챙기면 좋다고 해요. 네네. 물통을 챙기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비가 오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또 우산을 챙기고 네. 있어요. 옆에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우산 어떻게 그 들고 다닐래? 비옷이랑 장화 신는 게 편해. 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래서 비옷이랑 장화를 이렇게 구하러 다니는데 네. 지나가던 노인 원숭이가 말을 하는 거죠. 이곳은 10년이 넘게 단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 이제 뭐 우산이고 비옷, 장화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출발하면 되는데 네. 또 고민을 하나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화장실이 급하면 어떡하지? 네. 네. 그래서 화장실의 위치와 사용 방법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네.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5km를 가면 바나나 1000개 주는 거 맞나? 이런 것을 의심하고 주변 원숭이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네. 여전히 100m도 못 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 기법을 적용하기 전 네. 저의 자기소개인데요. 네. 5km를 가기 위해서 네. 발이 아프지 않을 방법, 네. 목이 마르지 않을 방법,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방법, 의심을 합리화할 방법 네네.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걱정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그럴 시간에 그럴 에너지로 네. 그냥 5km를 향해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익힐 때쯤 네. 목적지에 도착했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꽤나 근접했을 거예요. 계절 기법은 네. 어떤 전문가나 고수 같은 능력을 네.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열정이나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절 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네. 개미보다 잘할 수 있다면 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장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개미보다 잘할 수 있어서 계절 기법인 거죠? 그렇죠. 개미보다 잘할 수 있어서 계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가진 정보들을 사용해서 그냥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발이 아프면 뭐 목이 마르면 네. 그때 해결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그게 빠른 길이죠. 네.